안녕하세요. 지플레르 이지연입니다. 오늘 그린레터에서 함께 만나볼 꽃은요. 프리지아입니다. 겨울이 끝나면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을 꼽으라면 프리지아가 빠질 수 없죠. 시장에서는 흰색과 노란 프리지아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둘 중에서도 노란색이 단연 인기가 많죠. 보통 프리지아는 12월에 개화하기 시작해서 5월이 되면 잎이 마르고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지아를 볼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죠. 그래서 봄에 프리지아를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리지아는 꽃말도 굉장히 예쁜데요. 천진난만, 영원한 우정,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입학식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나 연인 간에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프리지아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향기인데요. 누구나 사랑하는 이 프리지아 향기는 교감신경계에 직접 작용해서 흥분된 신경을 억제하고 혈압을 정상 수치로 돌려놓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프리지아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마음이 행복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이나마 여러분께 프리지아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작은 꽃다발과 꽃다발 포장입니다. 깨끗한 흰색 프리지아로 작은 다발을 만들어 줄 텐데요. 몽우리 부분이 안쪽으로 너무 모이지 않게 바깥쪽으로 살짝 퍼지게 간단히 잡아줍니다. 저는 오늘 조팝의 가지를 살짝 곁들여서 부피감도 주고 자연스러운 느낌도 더해줄 거예요. 오늘은 줄기 부분을 아주 고정시켜주기보다는 포장지 안에 꽃다발을 살짝 담는다는 기분으로요. 그냥 겹쳐지는 부분에 펀치로 구멍을 내서 리본으로 살짝 고정만 해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주 작고 귀여운 노란 프리지아 미니 다발을 만들어서요. 선물 박스 포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흰색 속지와 베이지색 패브릭 거지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포장을 해놓고요. 준비된 종이 박스 안에 종이 완충제를 깔아주고요. 만들어 놓았던 미니 다발과 쿠키 상자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스 표면에 프리지아 한 송이와 예쁜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아주 근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런 깜짝 선물을 받는다면 기분이 살짝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프리지아를 이용한 두 가지 선물 포장 해봤는데요. 향기는 여러분께 전달이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께 닿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꽃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